안녕하세요, 문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캠핑에서 요리하는 스타일로 미트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트볼은 삼겹살이랑 소고기가 주재료인데요, 돼지고기는 웬만하면은 삼겹살로 하시고, 소고기는 제가 이거 브리스킷 만드니까 양지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지를 준비했고요. 더 맛있고 좋은 부위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삼겹살과 양치를 사용해서 미트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미트볼에는 조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딜, 그 다음 이탈리안 파슬리, 홍고추, 레몬그라스, 양파, 마늘, 그리고 홀토마토를 사용하시면 좀 더 프레쉬한 느낌이 나고, 저는 청정원에서 나오는 포모도로 파스타 소스를 준비했어요. 물을 넣지 않는 이탈리아 정통 방식 그대로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기 손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고기는 민스 돼 있는 걸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다지면 좋은데, 저는 직접 다지는 걸 더 선호합니다. 자, 왜냐면은 제가 추구하는 미트볼은 조금 식감이 좋은 미트볼이거든요. 직접 다지면은 막 청크하게 썰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청크청크하게 썰어가지고 미트볼을 만들어 먹으면은 훨씬 맛있고 식감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져볼게요. 지금 이게 두 가지 다 600g 정도씩 돼요. 630, 뭐 640 이렇게 됩니다. 자, 다질 때 크기는 뭐 이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고기 손질은 끝났고, 이제 야채 손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양파. 양파는 뭐 한 반 개에서 3분의 1개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자, 한 요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 홍고추. 다음 딜. 이 딜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딜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넣냐 안 넣냐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한번 마음 잡고 만드실 때 인터넷으로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없으면은 안 넣어도 됩니다. 딜은 안 넣어도 되고. 자, 그 다음 이거 레몬그라스인데, 레몬그라스는 레몬그라스 대신에 레몬제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레몬그라스는 이렇게 좀 패줘야지 향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무 껍질 같은 식감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잘게 썰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안 파슬리입니다. 이 잎은 미트볼에 넣을 거고요, 이 줄기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늘. 마늘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저는 뭐 한 4알 정도만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슬리는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서 미트볼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가볍게 소금 간, 후추, 파마산, 요거를 양껏 갈아줍니다. 양껏 한 뭐 30에서 50g까지 갈아줘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빵가루 한 컵 반, 계란 두 개 섞어줍니다. 자,
잘 버무렸으면은 이제 미트볼을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갈아버린 미트볼이랑 이렇게 청각하게 썰린 미트볼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이 정도 크기로 미트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일단 8개 완성했습니다. 진짜 이쁘죠? 요거 6개는 구울 거고 요 2개는 소스 만드는 데 들어갈 예정입니다. 불을 켜고 올리브유. 자, 여기에 튀김가루나 밀가루를 겉에 살짝만 발라가지고요 더 바삭하게 튀기시라고 올려줍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줍니다. 그냥 이대로만 먹어도 엄청 맛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빼두고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한번 닦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소스에 넣는다고 했던 미트볼을 2개 차폐분 썰어놓은 야채들 기가 막힙니다. 와. 자, 여기에 케찹 1티, 머스타드 1티, 그 다음 바베큐 소스 1티. 바베큐 소스는 아무 어떤 브랜드나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치킨 육수 1컵, 마지막으로 토마토 소스나 그리고 토마토 홀 두 가지 다 사용되는데 전 토마토 소스를 사용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 3티. 자, 이제 잘 끓여주면 됩니다. 조금 꾸덕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으면 되고요. 자, 자글자글 끓기 시작하면은 이 미트볼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뭐 한 15분, 20분 정도 천천히 졸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위에 모짜렐라를 뿌려주겠습니다. 저는 원래 많이는 안 뿌리는데 보통 많이 뿌리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상태로 한 5분 정도만 더 익히고 끝내주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돼서 바질을 이렇게 대충 무심하게 툭. 아, 바질 향 좋다. 이렇게 위에 툭툭. 자, 주관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트볼 완성되었습니다. 자, 바게트 속을 좀 파냈고요. 소스가 생명입니다, 소스. 그 다음에 미트볼. 기가 막혀버립니다, 기가 막혀. 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와, 진짜 제 기준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단면 잘 익었죠? 이 삼겹살 지방의 식감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미친 듯이 맛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이거 먹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조금 시간이랑 재료들도 조금 더 투자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안에 고기 덩이도 듬뿍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퍼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벤트로 보내드린다고 했죠. 자, 목살 스테이크 영상에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면은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거를 잘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먹고 맛없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어때? 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힙니다.